네, 미국의 천연가스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최고치란 말이 요즘 시장에서 안 나오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러시아산 그 원자재, 천연가스나 예.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전체를 다 금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가격, 쇼티지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데다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이제 같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가속이 좀 붙는 그런 분위기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제 겨울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천연가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이나 특히 또 미국 쪽 이런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핵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오늘자에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토지에서 이제 석유 시추하는 거 그것도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한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치에 대해서 찬찬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떠한 테마 쪽으로 좀 집중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그 천연가스 생산이 불가능하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데 예. 이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시추하고 생산하는 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무기라고 하면은 그 러시아로부터 그 수입을 하는 건 다 육로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로 옮겨왔던 거를 예. 금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운송수단 자체가 배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LNG를 갖다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선박회사,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밖에 없습니다. 조선주 쪽으로 테마가 좁혀질 수 있는 그래서 조선주 거군요. 쪽이 지금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예. 외국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바로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조선주 쪽으로 우리가 좁혀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도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연관성 있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력들도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반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조선주 주가 흐름을 보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라 수주가 일어났을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약간 좀 후행적입니다. 지금 수주하는 게 또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또 걸리죠. 기간이 또 2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수주 모멘텀이 커진다는 거는 향후에 회사가 먹고 살 어떤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점이 있고 지금 또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 수주를 한다는 거는 가격을 반영을 시켜서 이제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좀 어느 시점에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차익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선반영되는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의 실적이 완전히 뭐 흑자로 전환이 됐고 아주 호실적이고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수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오는데도 역시나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선주는 실적에 반응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고 수주 쪽으로 해서 예, 수주의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반응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7%까지도 지금 상승력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을 좀 흐름을 좀 잡아볼까요? 사실은 뭐 세 개 회사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주가도 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콜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주식들이 크게 빠지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통상 임금 판절이 났을 때도 주가가 별로 빠진 게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다가 이게 불을 붙였던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카타르에서 이제 150척에 대한
그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후동중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업체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한국이 최대 150척 가운데서 한 100척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도크라는 거를 금방금방 만들어가지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도크는 꽉 차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조선소를 갖다가 급하게 지금 이 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주가 많아진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구조조정까지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확장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앞으로 이쪽 선박 관련해가지고는 투기적인 어떤 수요까지 붙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서 한번 눌려 쉬어가는 예.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만 원 아래였는데 네.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보이고 최근에 더 오르면서 지금 15만 원까지도 현대중공업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대 미포주선도 지금 9만 원대 흐름 나타내고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2%대 강세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그래도 괜찮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괜찮은 종목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을 좀 선호하세요? 일단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업종을 리드하는 쪽에서 가시는 예.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현대중공업을 일단 대상주 됐습니다. 쪽을 보시는 네네네. 거군요. 근데 현대중공업 오늘장 많이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한 데다가 외국인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꾸준해요. 순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돼요. 매도로 전환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수주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저기 통상임금 이슈도 있었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미 2년 전에 그쵸. 수주를 했던 거기 때문에 싸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크게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반영이 되고 다시 원자재가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에선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먼저 주가가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그만큼 메이저 수급력이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오늘장 7% 15만 3천 원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 시점은 그래도 지금은 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한국 증시가 아직은 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한 번 정도 눌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15만 원 밑에 14만 원 중반 전후로 해서는 주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눌렸을 때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하시고 예. 너무 싸게 사시겠다고 기다리시면 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슈팅했을 때는 따라 붙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혹시라도 그런 게 노이즈가 된다면은 살짝 눌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보지 마시고 향후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매수 시점은요 조금 더 눌렸을 때 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14만 원 부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 가능하다라는 의견 유효합니다. 목표가 19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